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언제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싫어했었던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좀 걱정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제가 거의 무신론자로 살아오던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흔히 예수 믿는 자들은 나약한 자들이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깨달은 것은 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에너지, 그것을 자가발전기를 돌려서 살아가는 삶이냐. 그걸 예수 믿으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죠. 자가발전기 최선을 다해서 돌려서 살아가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까지도 저 우주까지 연결된 우주를 돌리는 그 엄청난 발전기의 에너지까지 받아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어가면서 사는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왔고,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모든 이들이 이 질병은 불가능한 질병이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가능해지는 정말 기적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신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신앙의 목표가 그저 마음에 좀 평안을 얻는 정도, 그리고 좀 위안을 얻는 정도,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적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믿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기적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기적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가 아니고 제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고 요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기적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데 요것을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네 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을 종종 나누는데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제 마음속에 다시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네 가지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우러지면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이 함께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또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이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면 첫 번째,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law of observer effect.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양자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양자, 전자, 퀀텀 아주 아주 작은 소립자가 나오는데 이 소립자는 분명히 작은 물질인데 에너지처럼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요.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은 가장 작은 물질, 소립자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너지가 과연 어떤 상태일까? 물질을 쪼개보면은 작은 물질이어야 되는데 더 이상 물질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을 어떤 이 벽에다가 던져보면은 그리고 앞에 커튼을 하나 세워놓고 틈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던지면 그 틈 사이로는 투과할 것이고 나머지는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저 뒤에 스크린은 한 줄만 흔적이 잡힙니다. 에너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틈을 두 개를 내고서 던져보면은 에너지와 물질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질은 다 튀어나오고 두 틈새로만 통과돼서 저 뒤에 줄이 몇 개가 잡힙니까? 두 개가 잡혀요. 이게 물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똑같은 두 틈새를 향해서 물결이나 파장이나 에너지를 던져보면 간섭 효과 때문에 뒤에 여러 줄이 잡혀요. 그래서 양자, 전자, 퀀텀 가장 작은 물질은 이게 물질일까 에너지일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쫙 전자를 던져봤더니 물질이라면 뒤에 몇 개의 흔적이 잡혀야 돼요? 두 개의 흔적이 잡혀야 되는데 에너지처럼 여러 줄의 흔적이 잡히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물질이 하나가 날아갔는데 에너지처럼 동시에 두 틈새를 통과하는 것처럼 왜 여러 파장이 잡히는 것일까? 그래서 궁금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과학자들이 분명히 전자 하나를 던졌는데 어떻게 두 틈새로 통과하는 것 같은 에너지 성질을 가졌을까 관찰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관찰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작은 물질들이 에너지처럼 활동을 하는데 관찰만 하면은 얘가 물질로 딱 꼴지워져서 두 틈새 중에 한 틈새로만 통과하고 저 뒤에 물질처럼 두 흔적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에너지를 관찰을 하면은 물질처럼 꼴지워져서 물질의 성질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설명들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관찰을 하면은 에너지가 물질로 꼴지워진다라고 하는 법칙을 이 과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을 하면은 저 우주에 어마어마한 에너지 보물창고가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 에너지가 물질처럼 꼴지워져서 내 눈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라봤었던 그것이 기적처럼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1절로 4절을 살펴보니까 관찰자 효과의 법칙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 같아요. 자,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는 어떤 상태였는지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아직 해, 달, 별은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첫째 날로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때 이 지구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를 세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땅이 있기는 있는데 혼돈합니다.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어떤 땐 영어가도 쉽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ithout form, 어떤 형태가 없는 상태, 뭐 네모지다, 세모지다, 나무다, 바위다 이런 게 없을 때 원시적인 지구 상태를 혼돈하다. 그것만 가지고 다 묘사할 수가 없어서 한 단어를 더 썼는데 공허했다. 영어 성경으로는 void, 진공이라는 것입니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형태를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있었다. 이것을 혼돈한 상태라 그랬고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 void,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도 정확히 묘사할 수가 없어서 흑암이 깊었다. 영어 성경으로는 darkness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원시적인 지구를 세 단어로 묘사를 했는데 과연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은 우주는 텅 빈 진공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를 연구하는 미국의 나사에서 발표한 사실을 보면 지구, 이 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해, 달, 별 이런 걸 물질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물질들 중에서 0.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 달, 별 말고는 다 진공이고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해, 달, 별 중간에 또 뭔가 떠다니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간물질, 별과 별 사이에 뭔가 물질들이 돌아다닌다. 그 물질이 우주 전체를 차지하는 물질들 중에서 3.6%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진짜 진공,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사에서 연구한 바로는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못한 무슨 어떤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한 것처럼 똑같이 암흑 물질이다. 지금 정체를 밝혀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물질이 있다. 그것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물질들 중에서 암흑 물질이 23%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3%는 진짜 텅 빈 진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아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들기 전의 상태를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무슨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우주가 텅 빈 진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상태인지 이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봅니다. 이 우주가 텅 비어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느 물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진짜 텅 빈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어쩌면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물질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에는 무언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보물창고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보물창고를 바라보면서 해를 만들어야 되겠다. 달을 만들어야 되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께서 바라보는 그대로 에너지가 실상이 되어 딱 눈앞에 꼴지워져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인데 우리는 특별히 그 중에서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없지만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전두연합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지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찰자 효과의 법칙에 의해서 저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내가 바라본 그대로 꼴지워져서 물질이 되어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내 이 간이 어떤 간이 되기를 원하는지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최근에서야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면 에너지가 실상으로 꼴지어져 눈앞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지만 2000년 전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보면은 바라본 그대로 에너지가 딱 꼴지워져서 실상이 되어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없지만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면은 좋을까? 간절히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저 하늘에 차고 넘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내가 바라본 그대로 물질로 꼴지워져 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것이 무에서 유가 나왔으니까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요 관찰자의 법칙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성품을 고치는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타고난 성격이 있지만 하나님 이 성격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격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내가 숨이 멎어지기 전에 내가 꼭 이런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다 보면 어느 날 그 성격으로 변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 아닌가. 또 가다 보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더라 별로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만 나는 요거를 꼭 하기를 원합니다. 요걸 좀 주시옵소서. 계속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고 갈 때에 달라지는 게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다른 제안들이 이쪽 저쪽에서 밀려와요. 그러나 내가 갈 길이 아닌 것입니다. 빌딩을 내놓고 요거 같이 하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갈 길이 아니에요. 잠시도 흔들릴 필요가 없이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 병원장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가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훨씬 좋은 자리입니다. 그것도 완전 빈털터리 상태에서 온 제안입니다. 미국에서 맨주먹으로 왔을 때 170만 원짜리 중고차 하나 끌고 다닐 때 큰 종합병원 병원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단지야 사월세 50만 원 내면서 있는데 가면 사택 있지. 월급 딱 나오지. 그러나 제가 바라본 길이 아니에요. 정말 양심적으로 단 1초도 제가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길은 제가 갈 길이 아닙니다. 힘은 약하지만 바라본 그 길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부을 수 있고 이쪽 저쪽 길 다 자르면서 가다 보면 두 가지는 못해도 정말 하고 싶은 것 하나만큼은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적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과학자들도 실험을 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아령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만 아령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운동을 했습니다. 팔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마음으로만 20kg짜리 아령을 하나 들었고 또 펼치고 마음으로만 운동을 했는데 이 근육이 놀랍게 30% 정도 발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으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상이 되어서 근육으로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이 연구 결과가 미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한 연구 결과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물질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관찰자 효과의 법칙은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활용을 하는 법칙이 되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운동선수들은 이미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딴 유도선수 이원희 선수가 결승전에서 러시아의 그 막강한 상대를 만나서 이야 정말 그림같이 한 판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기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 긴장된 순간에 반드시 이겨도 엄청난데 어쩜 그렇게 멋진 한 판승을 할 수 있었느냐. 인터뷰할 때 대답은 아 저는 관찰자 효과의 법칙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얼마나 멋지게 이겨요. 결승전에서 이 선수를 만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먼저 마음속으로 그 친구의 장기 기술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인간은. 그때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 들어오는 힘을 반작용으로 활용해서 딱 업어치면은 멋지게 한 판을 이길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수천 번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여기에서 그 마음속으로 본 그 마음의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뇌신경의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뇌신경학자들의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 업어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승전에서 그 친구가 마음속에서 본 비슷한 몸짓으로 들어오자 내가 마음속에서 본 그대로 뇌신경 회로가 만들어졌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어치면서 한 판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진수성찬 앞에 나가서 술 마셔라 하는데 술 안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대에서도 상관들이 술 마시라고 했는데 안 마셔가지고 허리 부러진 사람들 많아요. 죽었을지도 모를 그런 엄청난 장면에서 왕이시여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18살 젊은 청년이 무슨 배짱이 그렇게 컸을까? 배짱이 아닙니다. 앞구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 왕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뜻을 정하여 술을 먹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가기 전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왕이 술을 권할 때에
거기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이 한 잔 마셔라 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바라보고 왕이시여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수천 번 마음속에서 봤을 것이고 그 왕의 앞에서 수천 번 만들어진 뇌신경 회로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기를 안 먹고 피자를 안 먹고 햄버거를 안 먹고 한 달 지냈더니 혈압이 쫙 떨어져. 그렇게 육적인 디톡스만 하고 서울을 가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홍천 휴게소 가서 육개장 먹고 가요. 홍천 휴게소 가서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피골 개고 올라가서 하나님 홍천 휴게소 지날 때에 육개장은 쳐다도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까지는 하겠는데 동창회를 갔더니 또 그 친한 놈이 불고기 한 접시 내놓고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대더라. 그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장면을 지금 미리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그 친구가 불고기 내놓고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대더라. 그럼 제가 뭐라고 말을 하면서 아니야 나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천 번 했어 여기서. 이미 뇌신경 회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안 마시기로 했다. 커피 안 마시기로 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이 훈련 없이 저 밖에 나가서 이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본 그대로 실상이 되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미국의 지금 큰 종합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치유시각화, 이미지 힐링 테라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간이 다 굳었어요. 여기서는 간을 치료하는 뭐 무슨 약이 있겠어요 병원에서. 저쪽 조용한 명상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은한 음악을 틀어놔요. 그리고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자기 간을 바라보십시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이면 인터넷에서 사진 펼쳐보세요. 그 간 중에서도 좌엽인지 우엽인지 어디 암덩어리가 있는지 이미 찍어놓은 것은 다 보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속에는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면역세포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얘들은 내 두뇌신경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세포예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여기 간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면역세포 간으로 진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진군하는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혈구가 여기 간 암 부위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사이먼스 박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안 한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들이 암덩어리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논문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계속 이 암덩어리가 녹아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치유 시각화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도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 암에 관계된 유전자 2200개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건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한 너희들도 배워서 해봐라. 신출내기한테 훈련을 시켰더니 이 사람들도 좀 서툴기는 하지만 1561개의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고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둘이 두 그룹 공통적으로 같이 변화된 유전자가 433개였는데 이 유전자는 암을 치료하는 데 관계된 유전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치료가 잘못하면은 최면술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최면술과는 구별이 돼야 돼요. 최면술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최면술은 자유의지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최면술사한테 내 몸인데 내 마음을 그 최면술사한테 완전히 문 열어놓고 마음대로 회짓고 다니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는데 자꾸 뜨겁다 뜨겁다. 그게 최면술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자유의지권을 내가 끝까지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또 최면술은 내가 능력의 근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최면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끌고 다니려고 그래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능력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면술을 하는 사람들은 내 속에 우주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우주 속에 내가 있다고 믿습니다. 최면술을 하는 사람들은 최면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막 교만한 마음이 커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구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과는 다릅니다. 최면술과 기도가 비슷하지만 둘 사이를 명확히 구별을 하면서 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움직이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최면술이 깊어지면 내가 없어져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넘쳐요. 자, 이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저는 여러 분야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수요양병원을 처음에 설립을 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요양병원은 문둥병 환자를 돌보는 그런 병원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러나 암이다 그러면 3차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 시대에 병원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등급인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암전문 요양병원을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전라도 도청을 찾아갔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긴 수술도 못하고 항암치료도 못하는데 어떻게 요양병원으로 암전문 요양병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나 저는 병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출내기였지만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암전문 요양병원이 여기에 허가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 10번 정도 찾아갔는데도 말도 안 된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럼 포기했을 텐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관찰자의 효과의 법칙을 바라보면서 최초의 암전문 요양병원이 딱 간판 거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안 된다고 하면 자꾸 고치는 거예요. 50번을 쫓아갔더니 이 사람들이 귀찮아서 허락을 내주더라고요.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잘 되니까 저쪽 남양주시에 있는 충령산에다가도 이런 병원을 하나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병원이 들어서려면 뭐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산 넘어 산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쪽 산봉우리를 딱 쳐서 옆에 골짜기에다 넣으면 딱 친 자리 돼지 나올 것이고 골짜기 메꾸어진 데도 돼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뭐 내 맘인데 왜 못 바라봐요? 그러고서 보니까 높은 산이 이 서울의 미세먼지를 다 가로막아가지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미세 없는 병원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지가 나오면은 건물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고 지하 1층에 지상 5층 강당은 1,000명 들어가는 곳 수치료실은 어떻게 어떤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일본의 온천 동네를 막 돌아다니고 그대로는 아니지만 아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수치료실을 만들면 되겠구나 보여요. 그래서 색깔은 무슨 색깔로 커튼은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설계사 불러서 이렇게 좀 쳐주세요. 조감도를 좀 그려주세요. 아 여기 아닌데 내가 본 게 아닌데 몇 번 주거니 받거니 했더니 제가 마음속에서 본 그대로 설계도와 조감도가 나왔어요. 이게 딱 나오니까 조금 더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이 없어. 우주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에너지가 실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몽상가가 아니에요. 계속 현장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꿈만 크고 현장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건 몽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그건 모르지만 바라본 대로 실상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하나 가보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맨주먹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확인하느라고. 이제 바라본 그대로 포크레인 갔다가 봉우리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돼지가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골조가 올라갔는데 아 비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6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50억이 들어가야 완성이 돼요. 재단분들이 다들 이건 미친 짓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못지않게 어려운 IMF 직후였습니다. 있는 것들로 다 문을 닫을 때 1년에 300병상 정도 규모의 병원들이 100개씩 도산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산 속에다 병원 쳐놓고 누가 오겠느냐. 그러나 저는 구체적으로 바라봤고 또 그런 무너질 병원이 아니고 이 병원 좀 색이 다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직원은 어떤 사람들을 쓸 것이고 구체적으로 수천 번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된다. 여기까지 져놓고 이사회를 1년을 했습니다. 이 이사회 신문에 8페이지에 걸쳐서 이건 안 된다. 무너진다. 장로님 다 보셨죠? 계속 안 될 이유만 8페이지에 걸쳐서 특집으로 나오는 겁니다. 1년 동안 회의를 하다가 이제 끝장 토론을 하자. 몇 날 며칠이라도 짓느냐 마느냐 결론 날 때까지 요 안건 하나만 가지고 회의를 한다. 그런 특별한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며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한나절 내내 이거 짓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 포기합시다. 62억 아까워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손해봅시다. 재단이 IMF를 맞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한나절 내 모든 사람들이 요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며칠 갈 줄 알았더니 점심때쯤 되니까 결론이 났어요. 분위기가. 투표합시다. 이제 투표하면 이제 짓지 말자고 끝날 이제 상황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실무자 양일권 원장이 나와서 한마디 하고 이제 마무리 투표합시다. 어떤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요식 행위예요. 제가 앞에 나가서 에덴 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 번 본 그 얘기를 차곡차곡 얘기를 했더니 한 다섯 번째 정도 가니까 분위기가 막 술렁거리는 게 보여요. 열째 그랬더니 다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비밀 투표합시다. 70% 이상이 짓자라고 투표가 나와서 극적으로 짓게 됐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마음속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 어느 날 눈앞에 딱 나타나는 모습을 봤고 지금 거의 이제 3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거의 모든 암환자들이 여기를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천연치료 암 전문 요양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전심전력 전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바라본 그대로 실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이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메아리 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law of echo effect. 산에 가서 아 하면 무슨 소리가 돌아옵니까? 아 소리가 돌아오고 어 하면 어 소리가 돌아와요. 이게 메아리 효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바라보셨고 바라본 대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무기를 사용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바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였지만은 너무너무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이 말이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그것을 요걸 좀 들어주시옵소서 말을 하는데 내 말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저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 유일하신 분 누구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창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내가 바라본 그대로 그 에너지를 실상으로 꼴지워져 내 눈앞으로 메아리처럼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에서 김세영 씨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3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살았는데 살았어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심장이 계단만 올라가도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프로그램에 와서 계단을 올라가 식당까지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한 5일 정도 기도를 했더니 이분 표현대로는 1만 2천 볼트 정도 들인 전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도 끝났는데 심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다닐 수 없었던 분이 계단을 3개씩 달려서 올라가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했던 거 이제 없어졌어요? 여기 와서 첫날 검사하면서 그냥 검사실에서 드러넣어버리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싹 없어졌죠. 예, 벚꽃놀이 놀러 오신 분처럼 그렇게 좀 신나게 지금 지내시는데 이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법칙대로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공명효과의 법칙을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The law of mesmeric effect. 공명효과가 뭐예요? 소리굽을 땅 치면은 그 소리굽과 파장이 같은 옆에 있는 소리굽도 같이 울리면서 소리가 난다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명효과, 공진효과가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미국 타코마에 큰 다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40년 7월 1일자로 준공이 됐는데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11월 7일날 와장창 무너지는 성수대교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왜 무너졌을까?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태풍이 불어온 것도 아니에요. 저 뒤에 나무를 보세요. 살랑살랑 실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바람의 파장과 이 다리의 파장이 같았습니다. 공진효과가 나타나면서 바람의 파장대로 이 다리가 출렁거리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진폭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진폭을 견디지 못하고 이 엄청난 대교가 와장창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공명효과, 공진효과입니다. 파장이 같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와장창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을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말이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고 드디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의 파장과 같아지기만 하면 공명효과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움직일 것이고 그때 이 우주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돌다가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성 소리의 파장과 여리고성의 파장이 같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무너지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응답이 없거든 내 마음의 파장과 예수님의 파장이 마음의 파장이 아직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여기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해 준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파장이 같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시고 진짜 응답받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여기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처럼 정곡을 찌르는 기도에 대한 방법을 기록한 책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깊은 기도를 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이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파장이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파장이 틀려요. 틀린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변했어요. 내 마음이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으로 너무 낮은 곳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안 움직여요.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이거 틀림없이 들어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 이기심이 있습니까? 버리겠습니다. 욕심이 있습니까? 버리겠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버리겠습니다. 마지막 버리는 그 순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날이 올 것이요. 그날 세미한 소리로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명효과가 일어날 것이고, 드디어 그 하나님이 하늘 이 보물창고를 열어 제치면서 내가 바라본 그대로 그 에너지를 실상으로 꼴지워줘 내 앞에 메아리처럼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눈물로 내 마음에 응어리진 죄책감들을 다 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퇴된 프로그램에 광주에서 이강래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처녀인데 자식을 3명 데리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시집을 갔어요.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분의 고집을 어느 누구도 꺾지 못했어요. 기어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딱 하고서 새 자녀들을 보는데 정말 내 뱃속에서 난 자식들처럼 내가 키울 거다. 그런데 막상 자기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편애할 것 같은데 편해 안 할 자신이 생기질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식을 안 낳기로 결심을 해요.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더 난리야. 네 뱃속에서 나와야 네 자식이지. 너 그러다 피눈물 흘린다. 근데 또 이분 고집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얼마나 이 자녀들을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키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만 B형 간염이 있었는데 간경화증이 오고 복수가 차고 15년을 또 병수발을 들어요. 저를 만나기 2년 전에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돈도 벌어야 돼. 보험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세 자녀들을 또 키우는데 그 중에 첫째 딸은 대학을 세 개씩이나 보내줬대요. 결혼을 하겠다고 사육감을 데리고 왔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다만 남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 마음에 차요 안 차요? 근데 자기 뱃속에서 안 나왔는데도 요 고집은 또 어떻게 유전이 됐나 봐. 아무도 못 말려. 그 정도로 마음에 안 들면은 결혼식장에도 안 가는 엄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봤습니다. 애기 하나 낳고 안고 왔는데도 안 쳐다보는 사람 봤어요. 근데 이분은 다 내려놓고 냉장고 사주고 세탁기 사주고 다 해줬어요. 남편 2년 전에 죽었고 첫째 딸 보름 전에 시집 갔고 그리고 추석이었습니다. 그날 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렇게 키운 세 자녀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 이분도 대장암이 걸렸고 간경화증이 찾아왔고 위암이 찾아왔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남편 사진 붙잡고 피눈물을 흘렸답니다. 사랑이 증오심으로 바뀌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추석날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 못한다. 그러다 보니 암이 쫙 번져가지고 대장을 다 막아버렸어요. 저를 만날 때 이미 10일 동안 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변 독까지 차가지고 막 얼굴이 황달해서 흑달로 변해버린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죽어도 용서 못해준대 얘들아. 제가 뭐라고 상담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도 용서가 될까? 아,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이해가 되는 거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 이분의 마음을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역경 다 겪으신 주님은 그래도 이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제가 믿습니다. 이 미움을 풀어버리고 그래야 암덩어리가 녹고 살 수 있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이 딸들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울고 이분도 울고 기도가 끝난 다음 이분이 눈물을 막 닦으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두 시간 있다 내려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내려왔어요. 새까맣게 죽어가던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울고 불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준 게 사랑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한 시간을 막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곧게 안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네 맘 안다. 그런데 너 병원에 가니까 얼마나 살 수 있다고 그러대? 3개월 살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랑 줬지 않느냐. 기껏이야 3개월 산대는데 지금까지 20년 사랑한 게 아까워서라도 그냥 나머지 3개월 마저 주고 가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게 딱 와닿더라는 거예요. 계산해봐도 와닿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사랑하다가 3개월 일을 바득바득 갈다 죽으면 우주에서 제일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고 자부를 했는데 나도 받아먹을 생각이 요만큼 있었구나. 회개를 했어요. 제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3개월 그냥 마저 주고 가겠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막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예수님 내가 진짜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 눈물을 쏟아냈더니 가슴이 얼마나 후련한지 그리고 10일 동안 나오지 않던 변이 쏟아져 나오는데 막 시체 썩은 냄새와 함께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다 독이 빠져나간 거예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복수가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외국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두 번씩 갔는데 6개월 뒤에 필리핀으로 우리가 이동요양원을 갑니다 하고 발표를 했더니 이분이 일본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자기 간다고. 3개월밖에 못 사는데 6개월 뒤에 가는 프로그램을 돈을 내는 거예요. 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 믿음보다 제가 좀 모질했나 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뒤에 가는데 3개월 뒤에 죽을 사람이 돈을 냈으니 이 돌아가시면 이걸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 되나 막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겁니다. 저 빨간 바지 입고 가서 또 원주민들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 뒤로 거의 30년이 지났어요. 제가 재작년에 광주 전체 시 연합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분이 76세 아직도 살아서 악수를 하고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끌어당김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에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The law of attraction effect. 그런데 에너지는 끼리끼리 모이는 유유상종의 법칙이 있어요. 어두운 에너지는 어두운 에너지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밝은 에너지는 밝은 에너지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해요.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은 꼭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그게 밥이라고? 불고기, 그게 참 좋지. 그러면서 불고기 먹으러 가면 자기 혼자 안 가요. 꼭 누구를 데리고 가요. 불평만 해, 그 중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산책을 꼭 가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또 다니게 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law of attraction effect에 의하면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모든 우주에 흘러다니는 에너지들 중에서 긍정적인 것만 다 끌어당기게 돼 있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님 부부가 왔어요. 신학대학 교수님이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폐암 말기인데 무신론자래. 얼마나 무신론자인지 유명한 무신론자래.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자기 집으로 다 모여서 몇 날 며칠 밤샘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얘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가 바라보고 욕심 다 버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응답이 있을 거예요. 한 25년 전에 유철상 씨가 백퇴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인데 간경화 말기예요. 완전히 황달이 왔습니다. 복수는 임산부처럼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도 살기가 어렵다라고 선고받은 마지막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격이 아주 진국입니다. 노트 필기 탁 하고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살아요. 우리 안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제일 열심히 하는데 3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야. 황달도 그대로 복수도 그대로 제가 이제 얼굴을 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3개월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안 좋아진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지금까지도 처음 봅니다. 아, 이분을 보면 너무 이제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처럼 마지막 날 간증할 사람 명단이 올라왔는데 유철상하고 이름이 올라왔어요.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도 안 좋아진 걸 봤는데 아니 도대체 뭐 간증할 게 뭐가 있어서 간증을 한다고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이크 딱 잡고 여러분 제가 3개월 동안 여기서 열심히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집니다. 말짱 꽝입니다. 전 오늘 갑니다. 여러분도 알아서 하세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제가 그날은 앞에 못 앉고 자신이 없어서 뒷자리로 도망갔어요. 이분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를 딱 잡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제가 여기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 왔다가는 많은 사람 안장로님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봤는데 치료라고 하는 열차가 급행열차도 있고 완행열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막 치료가 되는데 급행열차 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완행열차를 타는데 저는 완행열차를 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이건 뭐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낫을 수밖에 없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 조금 천천히 치료가 되는 완행열차를 탔지만 틀림없이 좋아질 걸 믿습니다. 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치료가 되는데 이게 막 뚝에다가 가둬놓은 물이 뚝 터져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막 치료가 되는데 복수 빠지지 황달 없어지지 6개월을 이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간경화 완전히 사라지고 B형 간염 항체까지 생겼습니다. 지금 거의 30년이 다가오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기 한번 봉사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첫 번째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셔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아리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면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거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한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 실상이 눈앞에 나타날 것인데 아직도 기적이 없거든 공명효과의 법칙을 활용하면서 틀림없이 기적은 있을 것인데 내 마음에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은 없는 것인지 요걸 버리고 버리다 보면은 내 마음의 파장과 우주를 움직이는 분의 마음의 파장이 같으면서 공명효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좋을 때 가장 분명하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법칙을 지금도 활용을 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기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한 걸음 두 걸음 기적의 발걸음 걷게 해 주시옵소서. 불치병이라 선고받았어도 다시 고쳐 주실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